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최광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 분양권 전매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떤 법률 문제가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양을 받게 되면 일정한 프리미엄을 얹어서 바로 전매해주겠다 이런 취지로 약속을 받고 분양권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과 달리 실제로 분양권 전매가 되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분양권을 취득하신 사람들은 분양회사나 대행사 직원이 약속했던 대로 분양권을 다시 사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는 물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법적으로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일단 그 전매를 약속했다는 사실 이런 부분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런 약속들은 대부분 말로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민사소송에서는 이런 부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말만 가지고는 이런 입증이 곤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분양이 다 이루어진 뒤에 뭔가 녹음을 하고 담당자를 물색하더라도 이미 잘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그 전매 약속이 어렵게 입증됐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게 법적인 약속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전매해 주겠다는 의미가 과연 이 법적인 약속이냐 아니면 도의적으로 최선을 다해 보겠다 라는 어떤 도의적인 약속에 불과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법적으로는 판단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만약에 법원 입장에서는 이 법적인 약속이라 그러면 문서화됐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 실제로 이런 약속이 문서화되지 않고 그냥 녹음 같은 걸로 나오게 된다면 과연 그게 법적인 약속일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이 법적으로는 좀 의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이 분양 계약을 그 해제한 것 이런 부분들은 더더욱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분양권을 그 전매하기로 약속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떤 프리미엄을 생각을 하고 취득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전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장 좀 그 원하는 방법은 계약을 끝내고 돈을 다 돌려받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권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달성 불가능한 예를 들어서 원래 생각했던 그런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돼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까지 있게 되는데 과연 이런 그 전매를 약속했다고 하고 그 뒤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분양권을 그 받는 데 있어서 분양권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얼마나 중요한 계약이었느냐 다시 말하면 이런 전매가 되지 않더라도 분양권을 그 다른 목적으로 실제로 쓰기 위해서라든지 다른 목적으로 충분히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분양권 전매 이런 부분이 과연 계약을 해제할 만한 중요한 부분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그 전매를 기대하고 분양을 받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 서면 약속 일정 기간 안에 전매가 안 되면 분양 대금을 다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서면 약속을 분명히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분양 현장에서는 분양 회사 자체보다는 분양 대행사가 일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이런 서면 약속이 단지 분양 대행사가 한 것에 불과하다면 나중에 분양 회사로서는 이런 약속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양 대행사가 허락을 얻지 않고 임의로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인 것이죠. 그리고 분양회사가 그런 약속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분양회사의 실제적인 능력, 돈을 반환해 줄 이런 능력 이런 부분조차도 실무상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분양권 전매
분양권이 전매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부동산을 분양받는 것은 어찌 보면 상당히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과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를 전제로 한 이런 분양,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분양권 전매를 하기로 한 약속,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양권 전매 약속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시고, 또 분양 대행사가 아니라 분양회사에게 직접 받고, 또 의문의 여지 없는 이런 공증 같은 인증 같은 경우로 보완해 두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양권 전매는 실제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분양회사가 그 대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를 전제로 한 이런 분양권 계약은 가급적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최광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